한국관광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관광리더가 된다는 것. 전액 교비 지원에 해외 유학은 물론 차별화된 현장 실무 기초교육 프로그램까지. 수도권 관광 특성화 대학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관광의 힘. 한국관광대학교. 내 얼굴 왜 이렇게 칙칙해? 엔젤로카 도와줘! 얼굴이 푸석푸석 탄력이 필요할 때 엔젤루카 엔젤루카 마스크팩 붙여봐요. 엔젤루카 엔젤루카 GS25 편의점에서 만나요. 마스크팩 진짜 대박. 우리 마리오 갔다가 마리오 갔다가 마리오 갈까? 뭔 마리오? 쇼핑과는 3개니까 쇼핑의 즐거움도 3배.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프리미엄을 즐겨라. 마리오와 홀라. 고철 팔고 싶은데 쉽고 믿을 수 있고 가격까지 좋은 곳 어디 없나? 찾기 힘들다. 다이렉트 스크랩 모르셨군요. 고철 스크랩 유통의 전 과정을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편리하게, 게다가 가격까지. 철 스크랩 거래는 다이렉트 스크랩. 구리, 스텐, 특수금속 거래도 다이렉트 스크랩. 89.1MHz KBS 쿨 FM입니다. LA 여행 좋았어? 아시아나 A380 정말 편하고 좋더라. 아시아나 A380 로스앤젤레스 매일 2회 운항.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대요.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잘 자라고 있나 지켜봐주고, 또 제때제때 필요한 걸 챙겨주고, 그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농부가 있어야 잘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도 매일 들러서 봐주세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고요. 실수할 땐 또 애정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좋은 DJ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단 걸 좋아하지만요, 쓴소리도 마다 않겠습니다. 저는 DJ 이용기입니다.
이용규의 키스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존박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쓴소리 마다 않겠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쓴소리만 해주시면 속상합니다. 달달한 말 한마디, 쓴소리 한마디, 요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어떤 분이요, 신맛 싫어하는 홍 DJ 신맛은 어때요 하셨는데, 그런 말들은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사연 소개 좀 해드릴게요. 조현님께서요, 홍키라 딸이 추천해줘서 같이 공감하기 위해 놀러왔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문경미님께서요,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들으면 성격 나빠져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법이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남궁혜연님께서요, 그럼요, 실수했을 때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더더더 힘이 나더라고요. 차차차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하하님께서요, 오늘 상큼상큼 새싹 DJ 같아요. 초록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하셨어요. 그리고 강수미님께서 쓴소리 할 거 없어요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가. 여러분 문자와 콩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요, 우리들의 귀가 즐거워지는 시간이죠. 라온 음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만에 만나는 고정 게스트, 정쌤 형제죠. 정승원 씨, 쌤김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긱스 함께 합니다. 이분들의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상태 메시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 했던가. 그렇다, 수능 준비 리얼로 해야 한다. 시험과 똑같이 리얼한 문제와 1등급 선배의 리얼한 노하우까지, 수능 대박이 리얼해지는 수능 기출 문제집 리얼 되시겠다. 기출은 리얼, 입시 플라이.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볼보 S90은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은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 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변화. 볼보 S90, 이것이 이정재의 선택. 바바 싸싸싸싸싸싸싸싸싸, 판촉물이 대박사지요. 언제나 고려기프트 판촉물, 다이어리 후루루 달려 후루루. 아 달아다 싸게 사야지. 어디서?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후루루. 삼성 지페라사 김치냉장고, 딥하게 알아볼까? 정말 한겨울 땅속같은 온도인가? 메탈그라운드 직접 확인할 수 있나? 지페라사 딥하게 알고 싶다면 디지털 프라자, 지페라삭만의 메탈 그라운드, 직접 체험하고 살 수 있으니까. 지페라삭 살 땐 삼성 디지털 프라자. Yo, KBU 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밀에는 행복.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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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학교. 2015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가그룹 취업률 1위 대학, 2015 교육부 선정, 특성화 매우 우수 대학. Futuristic Innovator 경복대학교. 엘라비에 모델 아나운서 정인영입니다.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필러 엘라비에가 유럽 CE 인증과 중국 식약처 승인을 받고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영실상도 수상했습니다. 휴메딕스가 만든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한국 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보, 세액공제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내는 연금 상품이 있대. 어디 봐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환급? 수익이 나면 연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것도 있다던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연금도 특허받은 안심 플랜으로, 믿을 수 있는 삼성증권으로.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여보, 얼른 가입하자. 원금 손실에 주의하세요. 89.1 KBS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 반드시 기필코 갖고야 말겠다. 수능이 끝난 후 매일 아침 기분 좋게 눈을 뜬다. 오늘도 그랬다.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확인한 휴대전화. 깨똑을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나까지 친구들 6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 그중 한 명이 어제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어허 뭔가 이상했다. 6명이면 눈이 12개여야 하는데 10개뿐이었다. 잠깐 내 눈! 안 그래도 작은 내 두 눈이 친구의 과한 보정 작업 이후 사라지고 만 것이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였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부모님께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신다고 상담 예약까지 잡아주셨다. 그런데 당일 아빠는 골프 치러 가시고 엄마는 아빠가 안 계셔서 못 간다며 다음으로 미루자 하셨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수능도 끝났고 보정을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큰 눈! 그 눈을 반드시 기필코 갖고야 말겠다. 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요, 김민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어드린 노래는
박보람의 예뻐졌다였습니다. 선물로 외식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 보정 어플 요즘에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볼링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단체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성분들이 지금 올리지 말라고 일단 원본을 줘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갖고 가시면, 아니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제 동생 얼굴이요 반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성분들이 이제 보정을 하다가 그 옆에 분을 신경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제 동생 얼굴이 이제 반이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아 참 그런 거 보면은 아 요즘에는 참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 손현정님께서 아 쌍꺼풀 수술 저도 이번 겨울방학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흐흐 하셨는데 요즘에 쌍꺼풀 수술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쌍꺼풀 없는 눈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종아님께서요. 저도 앞트임 뒤트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하셔요 하시고요. 윤정원님. 저희 집에선 저만 쌍꺼풀 없어요. 엄만 네가 벌어서 하래요. 할까 말까 숨 한번 고민하다가 그냥 살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셨고요. 그 주변에서 그 앞트임 뒤트임 뭐 쌍꺼풀 하는 친구들 봤는데 굉장히 그 징그럽더라고요. 여기 이게 막 눈물 계속 나고 막 실밥 이렇게 막 보이고. 아 그렇구나. 정다희님께서요 꼭 쌍꺼풀 쟁취하세요 하셨고요. 정선영님께서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진짜 쌍수는 추천이에요. 저도 쌍수했는데 이미지가 더 또렷해져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하나 하고 나면 다른 것도 하고 싶어지는 건 조심해야 해요 하셨는데, 아우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한 곳을 하게 되면요 다른 곳을 하고 싶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상태 메시지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나의 상태 메시지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도착한 사연들도 좀 보겠습니다. 김현태님께서요 퇴근해보니 침대가 깨끗한 겨울 이불로 덮여있더라고요. 우리 귀여운 중학생 조카가 이걸 다 해놨네요. 향긋한 새 이불 냄새 너무 좋고 고마워서 가슴이 뻐근해요 하셨어요. 아유 우리 현태씨 그럼 중학교 동생한테 그 조카한테 용돈 한 번 이게 살짝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따뜻한 관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중학생 조카 그냥 아무것도 바라고 그 이불을 바꿔줬을까요? 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 중학교 때는 무조건 과자 하나 더 사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슬비님께서요. 쌓인 과제에 쉴 틈 없이 노트북 두드리면서 홍키라 시청하고 있어요. 과제가 쌓였어도 홍디 목소리 힘나네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전 사실 라디오 오기 전에 작업실을 들렸다 오는데 컴퓨터가 나가는 바람에 작업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아, 변소연님께서요. 홍디 휴대전에 물에 빠져서 수리 맡겼는데 하루 종일 폰 없이 살았더니 정말 불편해요 하셨는데, 그죠 요즘에는 하루라도 휴대전화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휴대전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유 괜찮습니다. 이제 또 수리 맡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박지희님께서요. 홍기 오빠 꿈에서 봤는데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지금 실제로 봐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미안합니다. 김정원님께서요. 시작할 때 농부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우리 집에서도 작은 화분에 고구마를 썼는데요. 작은 화분에 고구마들이 열심히 자라는 걸 보니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맨날 애지중지 키웠었거든요 하셨는데, 그렇구나. 그 고구마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또 삶아 드셨나? 쪄드셨나? 그렇구나. 많은 분들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세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주말을 앞둔 오늘
피로가 누적돼서 어깨에 고만말이 올라간 듯 무겁고 또 요즘에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럴 때 웃음 만큼 좋은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홍기씨 여러분에서는요 최근에 여러분을 웃게 한 순간에 대한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나를 웃게 만들었던 상황 또는 빵 터지게 했던 한마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서로 나누고 같이 웃으면 좋잖아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는 마이케로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10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와 아우 참 우리 홍키랑 아 선곡 좋아요. 장기하와 얼굴들 키욱.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키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웃게... 아, 나 지금 여러분의 사연들 중에 지금 보고 있다가요. 혼자 빵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을 웃게 만들었던 순간에 대한 사연 받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빵 터지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한 분씩 만나볼게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연이니까요 읽어볼게요. 김기웅님께서요 월요일 낮에 여자친구가 큰일을 보려고 노원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보는데 휴지가 없어서 양말로 쓱 처리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그게 그 뒤에 물을 내렸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변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물이 넘쳐서 옆간을 올라갔다는데
전 이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보내주셨어요.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나봐요. 웬만하면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 다 숨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양말이 잘 안 돼요. 그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우리 김기웅 씨,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은님께서요, 방금 얘기 듣고 사연 보내려고 친구한테 뭐 웃긴 일 없냐고 물으니까 거울 보래요. 거울 보라고요? 아유, 정은님, 그런 거 아니에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영미님께서요, 저는 어린이집 쌤인데요. 제가 치카치카 하고 오글오글오글 했는데 4살 우리 반 아이가 글쎄 저보고 귀엽다고 해서 순간 빵 터졌어요. 아하, 내가 귀엽구나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죠, 그 유치원집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카치카 하자 그리고 오글오글오글 하자 그랬는데 4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그 옆에서 뻔히 이렇게 딱 보면서 아 귀엽네요 딱 이러면은 굉장히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빵 터질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조성용님께서요, 오늘 와이프 돕는다고 몰래 청소하는데 두 꼬맹이들이 휴지 한 장씩 뽑아오더니 절 돕는다고 바닥 닦으면서 아빠 깨끗하지 하면서 윙크를 하네요. 최고 애교 살살 녹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이거 굉장히 또 이거는 또 사랑스러운 그런 얘기였네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도 있다. 김종환님께서요, 저 장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아가씨 치킨타월 어딨어? 응, 치킨타월 어딨냐고 하셔서 예? 아니 그 치킨타월 어딨냐고 예? 치킨타월이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키친타월이었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참 이거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렵네요. 근데 나만 이렇게 혼자 있고 좋아하는 것도 좀 그런데, 되게 너무 웃긴 얘기가 너무 많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요,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라운 음감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SF9의 KO.
함께 들어줘요.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들어줘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둘만의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바로 안담이로인데요. 오늘 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충족시켜줄 라이브를 안담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즐거운 음악 감상회 라온 음감회. 네, 매주 이 시간은요 3교대 고정 게스트 한 팀과 스페셜 게스트 한 팀 이렇게 두 팀이 함께하고 있죠. 먼저 3주 만에 만나는 우리 고개 고정 게스트 두 분입니다. 우리의 정쌤 형제, 나이는 어리지만 데뷔는 먼저 한 쌤김, 곧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승환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아, 승환 씨 지금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네. 아,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언제 데뷔 앨범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네, 이제 29일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앨범 제목이 목소리. 네, 목소리라는 타이틀에 목소리로 네. 많은 분들을 네. 호강시켜드리겠다. 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언제 나와요?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29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화요일 00시에 네, 발매가 됩니다. 그렇구나. 승김 씨, 그 승하 씨 그 노래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승김 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형 목소리가 너무 부럽거든요. 발라드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다 노래를 들어봤는데 아 나도 이 반 정도만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쌩김 씨도 발라드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승환 씨 그러면 그 네. 맛보기로 살짝 들려줄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앨범의 총 수록곡이 6곡인데 그 중에서 네. 타이틀곡이 2곡이에요. 더블 타이틀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곡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에코 필요해요? 에코 네,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바보야라는 제목의 네. 곡이고요. 후렴을 살짝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옷은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바보야 네. 너 때문에 아프잖아. 네, 뭐 왜 또 옷은에서 끊겼어. 아, 더 알고 싶었는데 그 다음 네, 내용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아, 뭐 그 우리 승환 씨는 우리 고정 게스트이기 때문에 예, 그 예. 앨범에 대한 네. 약간의 뭔가 그 홍보를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형 그 노래는요 밖에서 매니저분이 컷하셨대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작사 작곡은 기본이고요. 귀에 콕 박히는 목소리는 옵션으로 장착한 두 남자입니다. 긱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분씩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긱스에서 형을 맡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을 맡고 예.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긱스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릴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남탕이 됐습니다. 긱스 두 분은 홍키라 나오신 거 처음이죠. 네. 그래서 어 분위기 어때요? 남탕인데.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되게 아, 세련된 남탕에 온 것 네. 같아요. 세련된 남탕이요. 중간에 약간 분수대가 네. 화려한 그런 남탕. 아유 고맙습니다.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명을 사용하세요. 네. 네. 그렇죠. 두 분의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는 긱스의 형을 맡고 있는 황문섭입니다. 아, 문섭 씨. 네. 릴보이 씨는? 저는 오승택이라고 합니다. 승택 네. 씨. 올해 루이 씨가 솔로 앨범 내셨잖아요. 네.
그때 앨범 제목이 황문섭이었어요. 네, 제 본명. 예, 네. 이유가 있어요? 그 앨범 안에 담은 과정이 이제 황문섭으로 태어나서 한 25년 동안 살았는데, 예. 그 긱스의 루이로서 살았던 거는 한 6년 정도니까 네네네. 제가 황문섭으로 살아온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제가 긱스의 루이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이제 담아냈거든요. 그 앨범 안에. 그래서 이제 황문섭이라고 한 거. 와, 되게 임팩트 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예명은 그럼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친구들이 지어줬어요. 친구들이 너는 그냥 루이 해라. 루이 같이 생겼으니까 루이 해. 이래가지고 이제. 루이 같이 생겼다는 건 뭐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뭐 그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네네. 프랑스 왕 그림 있잖아요. 예. 그 약간 후덕하게 생기고 약간 하얗고 예. 아, 하얘요 근데 예. 진짜 파마 머리에 네 파마 머리에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프랑스 왕.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얗고 정말 하얘요. 네. 그래서 루이. 네. 야, 그럼 릴보이 씨, 우리 승택 씨. 네. 승택 씨는 왜 릴보이예요? 저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네. 예명을 쓰는 게 뭔가 되게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네. 본명으로 쓰고 싶다 하긴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그냥. 리틀 보이에서 릴 보이예요. 그래서 릴 보이. 네, 그냥 키가 작아서 리틀 보이가 된 건데 이제 그걸 줄여서 릴 보이라고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괜찮은데 이거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네. 그 또 또 이제 좀 영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하면 또 이게 릴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좋은 건데 좋은 거 좀 좋은 거라기보다는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승환 씨나 이 샘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명으로 막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전 어렸을 때 막 그 밴드를 되게 좋아했을 때 네. 그때 막 내가 만약에 밴드를 만들다면 뭐 어떻게 만들고 싶다 그랬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샘김 씨는요? 저요? 네. 저 옛날에 우리 친구하고 약간 SNS 통해서 랩 배틀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랩을 만들었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 뭐였지? 스파이더라는 네. 단어를 라임을 맞추고 싶어서 제가 Just call me apple cider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그 영상을 이제 팬들이 찾고 네. 제가 가끔씩 애플 사이더라고 부르거든요. 애플 사이더. 만약에 예명으로 활동한다면 애플 사이더. 애플 사이더. 애플 사이더. 너무 재미없는데. 아 괜찮아요. 저희는 옛날에 FT 네. Island라는 저희 밴드의 이름이 탄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있었는데 데모. 예. 그 중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그린빈이 있었어요. 그린빈이요? 그린빈. 완두콩 완두콩. 그린빈이요? 그린빈처럼 그 있잖아요. 잭과 그게 무럭무럭 끝없이 자라라고 그린빈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추석이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 그 되게 잘 만드시는데. 알겠어요. 고마워요. 쌤님 이렇게 다 먹이기 있어요? 아 너무하네. 아 진짜. SF 아 뭐야 그것도 있었어요. 뭐. SF 히어로즈, 슈퍼 파이브 히어로즈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있었어요. 긱스가 데뷔가 이제 2011년 횟수로 6년째인데요. 어떻게 두 분은 잘 맞습니까?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싸움은 오늘도 뭐 할 뻔 하고요. 네. 진짜요? 네 싸움이야 너무 자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잘 맞는 거는 네. 싸워도 끝나지 않는 관계가 잘 맞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떻게 싸워야 가장 생산적인 싸움일까. 아니 오늘은 왜 다투신 거예요? 아니요 다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럴 수도 있었다. 네, 제가 지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 기다려서 미안한 감정이 있고 예. 네, 뭐. 저는 뭐 이제 그거에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은 네, 뭐 익숙해져서요. 네. 뭔가 뭐 싸운다기보다도 그냥 약간 친형 친동생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겠죠. 같은. 네. 뭐 싸우더라도 내 옷 왜 입었어? 이런 식 맞아요. 이런 아. 느낌의 맞아요. 이런 식의 그런 장난 그런 다툼들. 네. 그런 다툼들 좋죠. 근데 또 그거 나중에 어떻게 막 팀이 많잖아요. 막 이 지금 두 분이잖아요. 네. 막 인원수가 많으면 다 싸운다. 아 진짜요? 야 릴보이가 다섯 명이라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인터넷 그 무슨 이제 커뮤니티. 힙합 커뮤니티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자작곡을 올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형이랑 형도 이제 자작곡을 올리고 저도 자작곡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오. 이제 만나가지고 그게 6년째 그 소위 말하는 그 금만남. 아, 금만남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충무로역에서 만나서요. 충무로역 네. 기차 안에서 만났거든요. 지하철. 네, 지하철 네. 안에서 그래서 만나서 그때부터 뭐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라운 응감에 함께해줄 우리 정승환 씨, 생김 씨 그리고 긱스에게 궁금한 점 또 이 시간 어디에서 이분들의 라이브를 즐기고 계신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승환 씨.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아우 이렇게 차분하게 이거를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네. 되게 긴장돼. 네. 먼저 우리 스페셜 게스트인 긱스의 노래부터 들어볼 텐데요.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이죠. 네. 제목이? 가끔. 가끔. 이거 뭐 가끔 누가 생각난다는. 아니요 가사가 이제 네. 주제 자체가 어떤 이제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일이 진짜 오. 일이 되어버렸을 때 가끔씩 드는 생각에 대해서 네. 주제를 썼고요. 오. 그런 노래야. 그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공허함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정쌤 형제. 네. 정쌤 형제는 이제 가끔 이제 막 답답하고 이럴 때 막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뭐 어디가 됐든 그냥 혼자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혼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누구랑 다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곳에 있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됐든. 근데 대체로 집이죠. 저는 네. 저는 혼자는 못 가요. 무서워서. 아, 진짜. 다른 나라를 갈 때 혼자는 못 가요. 무서워요. 저 다른 나라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미안해요. 제주도? 아 제주도? 알겠습니다. 라이브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긱스의 여러분의 라이브 들으시고요. 감상평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그럼 노래를 들어볼게요. 긱스의 가끔. 너무 많은 음악 너무 많은 대화와 너무 많은 생각 가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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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한 거리 걸어 어딘가 변했지 동네도 스피커 사이로 나는 노래도 거짓말처럼 변했고 내 취향도 변했어 덤벙거리는 성격인 건 여전해 변하기 싫어 나도 안겨 훨씬 편해 덥지 않은 여름 따뜻하지 겨울이 이젠 예전보다 작아졌네 서울이 가끔 말야 멀리 떠나고 싶어 사계절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어 모두 변하고 있지 당연한 거겠지만 너로 같은 위쳐서 떠도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도 왔지 나는 여전해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없이 좀 뻔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없이 또 변해
가끔은 가끔은 우리 긱스의 가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쌤 형제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진짜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요, 크러쉬 형이 피처링한 거 보고, 크러쉬 형도 가끔이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메이크했나 궁금해서 들었는데 너무나 다른 색깔이었고 노래가 너무 요즘 약간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트렌드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 전문적으로 랩하시는 분들의 그 라이브를 처음 보는데, 오~ 와 진짜 이렇게 되게 멋있, 이렇게 진짜 계속 이렇게 넉넉히 봤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서 한번 아무도 없을 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가사에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제가 오늘 우울한 일이 너무 많아. 작업실 컴퓨터도 터지고. 갑자기 떠나고 싶어지고 막.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 멜로디가 너무 좋네요. 홍키라 가족분들의 감상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상평은요, 긱스 두 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저와 정쌤 형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우리 승환 씨부터 이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네네네. 조현님께서 감미로운 목소리에 푹 빠져 오늘 정말 잠 못 이루겠어요. 가끔이라는 곡 듣고 있으니 잠시 나만의 세계에서 일탈을 꿈꾸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허찬영님께서는 랩 가사가 너무 잘 들리고 두 분 목소리 매력적. 정혜경님께서요, 얼마 전 들었던 곡 요게 긱스 노래였군요. 오 좋아요 하셨어요. 네, 2618님께서 와 릴보이 첫 소절부터 CD인 줄 알았어요. 요즘 힘들어서 자주 듣는데 오늘 라이브도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여경님께서는 와우 긱스 CD를 씹어주셨어요. 8189님께서요, 제목은 가끔이지만 매일 듣고 싶은 듯 싶을 듯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 분위기에 이어서요, 우리 또 정쌤 형제의 그 노래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쌤이 아니구나, 우리 쌤 김의 라이브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늘 I'm in love.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정희님의 사연이 왔었는데요, 생일이라고 꼭 11월 31일 생일이라고 불러달라고 사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김의 I'm in love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김의 I'm in love 듣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글자를 쓰고 또 보고 지우길 반복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걸 아는 생각에 두려움은 앞둔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은 그대라고 난 믿어요.
신나네요.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죠. Yeah, yeah. Not a thing I wouldn't do to be with you or to be by your side. Baby girl, you know I would, but never can again, you know exactly why. But I'm always on your side. Never will I ever go against your team. Cause living without you is like a nightmare wrapped in a nightmare within a dream. Or so it seems. But take a better look into the brighter side. Now you got a boy who'll take care of your feelings and preserve your pride. Your feelings aside, baby, one last time. Dream with me tonight. I will be in love. Sam Kim의 I'm in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홍키라 고정 게스트 중에 제일 막내인데 클래스가 이래요. 클래스가 어마어마하죠. 아, 긱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일단은 되게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 뭔가 네오 소울 바이브가 뭔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목소리에부터 그 중간에 애플 사이더가 네 나타나. 애플 사이더. 사이더. 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근데 왜 웃은 거예요, 애플 사이더? 아까 마이크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얘가 내려가서요. 아 내려가서 얼굴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요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엔 센트럴 파크, 서울엔 올림픽 공원. 올림픽공원과 한강을 누리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일반 분양. 잠실의 가치와 아이파크의 명성이 만나 아이파크한 삶의 완성.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합니다. 분양문의 1566-7236.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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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준비부터 쇼핑까지. 웬 쇼핑? 참 좋은 여행과 신세계 면세점이 만났으니까 베리굿 콜라보 페스티벌.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쇼핑 혜택과 함께 떠나세요. 참 좋은 여행.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블루면 심심할 때마다 만나볼 일만아 만나볼 일만아 미스터 블루의 만화 제일 많아. 만화 소설 20만 권에 웹툰까지. 재미 네버 스톱 미스터 블루. 사무 가구 찾을 땐 코코코 코아스.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코코코 코아스. 인간 공학적이니까 코코코 코아스. 32년 사무 가구 노하우로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 코코코 코아스. 직장 다니면서 영어 쉽지 않죠? 10분 이해합니다. 나도 영어 회화 부담돼요. 10분 이해합니다. 나도 집중력이 약해서 자꾸 딴짓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말머니트 있는 영어 회화 야나두. 야나두 영어 할 수 있다 야나두. 야, 운전할 때 든든합니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I'm always satisfied. 늘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는 달라도 블랙박스는 위니캠. 전 세계 36개국에 수출.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블랙박스 위니캠.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 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오늘은요 라오는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쌤김의 노래를 듣고 난리 나셨습니다. 쌤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읽어줄 거니까. 김정희님께서요 아까 그 생일이라고 노래를 부탁하셨던 분인데 헐헐 진짜 감사해요. 저 오늘 아침부터 장염 걸려서 수행 맞다가 오픈 스튜디오 보러 왔거든요. 제 사연이 나오다니 하시면서 지금 앞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사연 우리 릴보이 네. 읽어볼까요? 네 최지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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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있는 거 아 여기요 네. 아 임지현 씨가 아 너무 좋아 하트 하트 꿀 보이스라고 보내주셨어요. 쌤 감미로운 밤이에요 달콤 달콤 물결이라고 김혜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알리사님께 추위가 싹 녹아 내려버렸어요 하셨고요. 네, 네. 김정아님께서 네. 헐 I'm in love요? 내가 알던 그 I'm in love? 이렇게 감미로워도 되나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반하셨습니다. 2부에서도요 이 멋진 라이브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아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불법 인터넷 도박 때문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인터넷 도박.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스포츠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세요. 도박 문제로 상담받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36을 누르세요. 본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대학의 실력이 학생의 실력을 좌우합니다. 한양여자대학교 2016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은 물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학위제 융합전공까지. 한양여자대학교니까 역시 실력이 한수 위. 실력이 매력이다. 한양여자대학교. 전단지존에선 홍보가 무료다. 아 말도 안 돼. 전단지존에선 홍보가 진짜 무료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여기 있다. 전단지 제작과 인쇄를 무료로 제공하여 무료 홍보의 지존이 된 그 이름. 전단지존. 전단지존.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변화가 또렷하게 네오비전 칼라렌즈 내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내가 너무 웃기만 하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련됨 우아함의 결정체. 매일 낮 2시 어른들의 놀이터 정재용 문희준의 즐거운 생화. 89.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 건강한 데니쉬우유 덴마크 데니쉬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쉬우유 하루 두 잔 건강하게 덴마크 데니쉬우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지혜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수능을 마친 고3입니다. 수능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요. 저를 비롯한 고3들 모두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올해 내내 힘들 때마다 찾아들었던 노래 긱스의 Lights On 라이브로 살짝 부탁드려봅니다. 이거 긱스의 네. 1집에 있는 노래죠. 네, 저희가 몇 년 전이지? 어떻게 그 살짝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이제 노래의 위주의 노래가 아니고요. 네. 거의 랩이 대부분인데 네네. 그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 필요합니까? 아, 뭐 주시면 좀 신뢰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에코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 형이. 내가 오케이. 네. 그 훅 부분 하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 어떤지 혹 또 헷갈려도 절대 흔들리지는 my life. Ooh, I got to find my own. So I'ma turn the lights on. So I'ma turn the lights on. Yeah. 감사합니다. 네. 그 지혜형이 힘들 때 긱스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이 네 분에게도 그런 힐링송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나 그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 네 분은 어떤 노래 생각하세요? 저 힘들 때 힘이 들 때는 조금 더 좀 나 힘들게 하는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딥하게 아니 오히려 좀 데시벨이 높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스스로를 학대하는 고막 학대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비 메탈 들으세요? 아니 좀 그 일렉으로 네, 일렉을 힙합에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하는 노래들을 좀 크게 들으면서 힐링 아니 힐링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리브신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소에 이제 힙합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요. 그래서 힘들 때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들을 찾아 듣는 것 같아요. 그 왜 코인 바일리 왜 막 이런 분들이나 뭐 되게 좀 편안한 노래들 있잖아요. 편안한 노래들. 네, 그런 노래들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승환 씨는요? 저도 뭐 특별히 찾아 듣는 곡이 막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리 형님. 좀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 좀. 승환 씨 약간 좀 취향이 네. 겉모습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네. 뭔가 이게 겉모습은 되게 차분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네.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를 알아갈수록 되게 독특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구나. 자기를 학대하는 노래들을 찾아내는 거. 혹사시키는. 승김 씨는? 저는 약간 예린 선배님 바이 바이 마이 블루 같은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 노래로 힐링을 좀 네. 하는 스타일이구나. 우리 정은하님은요 승환님의 미니 앨범 기다리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관리 목관리 잘해서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승환님이 처음으로 참여했던 OST 너를 사랑한 시간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아 네. 이거 가능합니까? 아 네 그럼요. 에코 필요합니까? 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는 자동 에코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불러주세요. 바로 옆에 내가 서 있는데 넌 언제나 먼 곳만 쳐다봐. 네, 뭐 이렇게. 잘한다, 잘해. 왜? 저희는 에코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저희 같이 약간 이런 네. 목소리 쓰면 안 돼요. 네. 아까 저희는 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니. 아까 작가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네. 혹시 오토튠은 네. 지원이 되느냐?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셔서. 오토튠은 저희가 네. 아직까지는 기능이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아 루이 씨 되게 웃기다. 우리 방송 중에 도착한 사연들 좀 볼게요. 우리 승환 씨부터 읽어볼까요? 네. 오희성님께서 릴보이 형 학교 이제 아예 안 다니시는 건가요? 같은 과인데 축제 때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네. 학교를 지금 휴학하셨나봐요? 아니요. 제가 학교를 옮겼어요. 옮겼어요. 네, 학교를 원래는 제가 이제 항공대학교라고 이제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음악을 병행하기 아무래도 힘들어서 네, 공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네, 그래서 네, 아이고 그래서 죄송하네요. 축제 때 한번 와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행사로 이제 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다. 네. 그 다음 사연 우리 샘 읽어볼까요? 우리 샘 김 예 김성욱님께서 샘의 기타 연주 아무거나 자신 있는 거 듣고 싶어요. 샘 김 가능합니까? 네 한번 해보고 기타에도 에코 필요합니까? 예? 좀 예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One, two, three, four.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해요. 우리 다음 사람 우리 루이 씨 이거 읽어볼까요? 네, 긱스 브릴리언트 이즈 조금만이라도 들려주세요. 요즘 긱스 라디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아요. 키키키 꼭 불러주용. 이라고 네. 반애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그 브릴리티 언트 이즈. 네, 예. 브릴리언트 이거, 이즈. 이 노래는 네. 사실 저희만의 노래가 아니고요. 네. 그 기획성 노래였어요.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래퍼분들께서 피처링을 하신. 아 그래요? 거의 한 50명? 50명이요? 그 정도로 엄청 많은 래퍼분들께서 이제 랩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한 8마디? 어... 네, 한 5초 정도의 비중이 있거든요. 그 5초를 들려달라는 말씀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또 이걸 네,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게 약간 되게 기획성이 있어서 그 네. 약간 되게 원하는 가사가 확고하시고 그 어... 기획 측에서 네. 그래가지고 네. 기획성 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에 취직이 됐더라면 외우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직은 그랜드라인 소속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릴부이 씨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네. 7911님이 보내주셨고요. 정승환 오빠야 부산에 사는 고2 류주연이라고 합니다. 예비 고3이라 힘든데 이름 불러주면서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데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승환 씨 우리 주연 씨에게 네.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승환 오빠야라고 불러준 류주연님. 네. 예비 고3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 고3 때도 앞으로도 계속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목소리가 달달해요. 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정승환 쌤, 김 그리고 긱스에게 궁금한 질문도 좋고요. 이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하는 부탁도 괜찮습니다. 또 이 시각 어디에서 뭘 하면서 라이브를 듣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루이 씨, 네?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바로 샵 89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예.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네.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네. 그리고 마이케이는 공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닛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에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o, KB 유경복대 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대 학교 2015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다그룹 취업률 1위 대학 2015 교육부 선정 특성화 매우 우수 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 학교 아침 저녁 수분 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싸싸싸싸싸싸싸싸 판촉물이 대박사지요. 언제나 고려기프트 판촉물 다이어리 후루로 달려 후루로 아 당하다 싸게 사야지. 어디서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호로 오이타에 가면 백부 온천 있고 길링커 호수 보고 가이새끼 요리 먹고 아프리칸 사파리 아 오이타 가고 싶다. 오이타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항공 티웨이 항공 오이타로 가자. 서울랜드에 가는 이유 백만 가지. 날 좋아서 시험 끝나서 데이트하러 계절 바뀌어서 애가 졸라서 가까워서 스트레스 풀러 프로포즈하러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억 만들러 하, 이러니 내가 서울랜드 안 가고 배겨? 아,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생길까? 서울랜드 옛부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 했던가. 그렇다 수능 준비 리얼로 해야 한다. 시험과 똑같이 리얼한 문제와 1등급 선배의 리얼한 노하우까지 수능 대박이 리얼해지는 수능 기출 문제집 리얼 되시겠다. 기출은 리얼 입시 플라이.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화제약. 여보, 세액공제 노후준비까지 한 번에 끝내는 연금 상품이 있대. 어디 봐봐, 최대 115만 5천원까지 환급? 수익이 나면 연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것도 있다던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연금도 특허받은 안심플랜으로 믿을 수 있는 삼성증권으로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여보, 얼른 가입하자. 원금 손실에 주의하세요. 89.1 KBS 쿨 FM. 네,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게스트들끼리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Q&A. 방송 전에 서로에게 궁금한 걸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전에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한데, 근데 우리 생김하고 릴보이 씨는 아까도 인사 나누던데 둘이 본 적이 있죠? 네. 어디서 봤죠? 네.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제 제 노래 노눈치 같이 피처링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노눈치. 네. 눈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뭐,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 짧게 두 분이서 같이 한 소절 가능합니까? 그 랩 기억하세요? 네, 대충은. 오. 네. 할 수, 네, 해볼게요. 에코 필요해요? 아, 아니요, 저는 괜찮. 뭐, 네. 주시면 좋고요. 네, 근데 제 목소리에 에코, 괜찮을지. 에코 살짝 주세요. 제가 그냥 바로 코레스 하고 랩. 네. 네, 오케이. 원, 투. 좋아하는 내가 바보 알고 있는 너도 바보다고 좀 더 내게 가까이 목적지는 저 하늘 everybody wanna get high yeah. 하지만 너와 나만큼 목까지 위에 타고 가이 비행기에 시간은 거북이게 천천히 즐기자고 너와 나의 미래 sit back relax now bring the beat back yeah. 이렇게. 오,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좋다, 좋다. 역시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야, 그, 생김 씨하고 루이 씨는 처음 보죠? 네. 어떻게 생김, 그, 약간 그, 루이, 그, 씨 보면 딱 그 이미지 떠올라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하얗고. 살짝 약간 눈이 좀 비슷한. 눈이 약간 동그랗고. 네. 약간 그런 이미지 저도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루이 씨는 어때요? 이 동생 두 분을 딱 봤을 때. 정성아 씨는 좀 뭔가 낯익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낯익은 느낌. 뭔가 동네 동생 같은. 그런데 이제 인사는 하지 못했던 관계 같고요. 생김 씨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어플로 그 랩 배틀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랩을 이 앨범을 내기 전에요. 진짜요? 네, 그때 한 번쯤 마주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어. 네, 근데 그런 이미지. 네. 아, 그런 이미지. 아, 네. 첫인사. 아, 깜짝 놀랐어. 네. 근데 그렇게 뭔가 리스펙이 있는. 네. 야, 그렇구나. 우리 승환 씨는 어때요? 우리 긱스 두 형들 처음 봤는데. 일단 그 루이 씨는 그 제가 처음 아까 그 저기 대기실 같은 곳에서 네네네. 봤을 때. 저도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교과서에서 본 것 같고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오늘 랩 듣고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릴보이 씨도 굉장히 그 아 방금 이렇게 라이브 잠깐 하시는 것도 계속 넋놓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집 가서 꼭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아 서로 다 이게 좋은 점 많이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요 우리 정쌤 브라더스가 긱스에게 궁금하다고 적어준 질문 세 가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환 선생님이 긱스에게 궁금한 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가끔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소절이 있는데 긱스로서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릴보이 부분 가사네요. 네. 네, 릴보이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긱스라는 그룹 자체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되게 그냥 창작이 좋아서 시작한 그룹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라디오까지 하게 될 줄은 또 솔직히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저희는 그냥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된 그룹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만드는 재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또 공연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게 모두 다 축복받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를 하면서 가끔씩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로 내가 재밌어 하는 건가? 가끔
평소에는 되게 재밌게 하고 좋아합니다. 어, 네. 많은 분 저 제 성격이 이제 되게 그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 집 앞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지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는 걸 좀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성격이 부끄러워하고 네. 좀 그런 타입인데 어, 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운 좋게 그쵸. 또 노래가 유명해지고 또 많은 분들께 사랑해 주시니까 무대도 가고 하는데 어, 굉장히 그 제 자신이 많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많이 그 좋은 점이죠. 어떻게 보면 어, 많이 대범해지고 말도 잘하게 되고 네, 네, 네.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아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또 혼자서 이제 무대 아래 내려왔을 때 그 어떤 공허함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네. 저, 네, 그게 많은 이 꼭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좋은 대답 감사한데 저는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아 그렇습니다. 저 오늘 핸드폰 휴대폰 휴대전화 꺼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휴대전화 안 꺼요. 어, 두 번째 질문은요. 어 배요? 아니요 제가 질문했는데요. 네. 이제 프로듀서 이제 비트 아 그, 비트 예 아,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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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이거 R이라고 쓴 줄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Beat를 예,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인스트루멘털 부분 그러니까 MR 부분이라고 하죠. MR 부분을 만들 때는 어, 보통 공동 작업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혼자서 하는 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피셜리 미싱유라든지 얼마 전에 배우 이현우 씨랑 같이 했던 네 얼굴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편곡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편곡을 제가 하는 거가 그렇게 운 좋게 좋게 나올 때가 많은데 예. 또 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는 그 편곡자 친구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인스트루멘탈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애초부터 인스트루멘탈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스트루멘탈 위에다가 한번 멜로디를 써봐라. 탑라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봐라. 가사랑.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네. 예를 들면 어떤 코드만 있는 어떤 연주 음악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랩을 쓰고 어. 또 샘플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밴드 친구들이랑도 상의를 해보고 아니면 또 편곡하는 친구들 혹은 뭐 제 스스로도 해보고 해서 어쨌든 목적은 좋은 노래를 만드는 걸 하나로 목적을 두고 아, 다양한 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 예, 인스트루멘털이 제일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목소리 아카펠라 부분에서는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야, 이 말도 왜 이렇게 난 공감이 되죠? 아, 큰일 났다. 공감의 자리입니다. 네, 디제이로서 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두 분이서 특별히 자주 하는 취미는 뭔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 공통된 취미는 되게 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 어린 나이 그러니까 한 20대 다 성인이 됐을 때는 같이 뭐 클럽도 가고 아, 그렇죠. 또 릴보이가 딱 차를 샀을 때 이제 오승택인데 이름 네. 분명히 오승택인데 오승택 씨를 타고 좀 네. 드라이브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막 가고 그 뭐 그 안에서는 좀 뭐 좀 가난해지고 그러긴 했었는데 매우 가난해지고 갑자기 가난해졌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여행을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잃어버렸어요 뭐를? 아니요, 저희는 그냥 여행은 항상 저희에게 과소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숙소가 어떻게 비행기는 있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근데 또 애틀란타를 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 그 아, 거기 사는 또 현지 친구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잘 지내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추억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통된 취미가 여행 아니면 여행. 음악 감상, 음악 뭐, 감상 예, 이렇게 있었죠. 어, 자 이번엔 반대로요. 긱스 여러분들이 우리 정쌤 형제들에게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어, 첫 번째, 아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되게 네. 또 아. 힘 있는 이거 그렇죠. 제가 나름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 네 일단 어, 네. 첫 번째, 여자친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두 분 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네. 저는 없습니다. 어, 어 이것은 생김 씨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아, 두 분 그 여자 얘기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뭐... 아까서부터 왠지 빨개졌어요. 아까 질문지 작성하시는 거 미리 못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승원 씨에게 경쟁이란?
경쟁이.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셨게 내가 해석 잘하죠. 네. 아, 네. 근데 아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경연 랩 경연 네. 프로그램에 나갔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힙합 자체는 일단은 그 경쟁 의식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뭔가 경쟁하기도 쉽고 랩 배틀? 얼추 네 이제 그런 뭔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를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 뭔가 소울 발라드 이런 걸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나갔어 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경쟁을 의식하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임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시스템 네. 자체가 그렇고 그렇죠. 나는 경쟁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사실 모순된 것이고 저도 모르게 자꾸 의식을 하는데 무의미하더라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경쟁해서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해버리는 순간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비슷하다. 그래서 네. 그냥 뭐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서 잘 되면 또 뭐 앞으로 계속 노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계속 경쟁을 할 건가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혹시 그 98년생 맞으시죠? 96년생입니다. 96년생. 네. 근데 저는 그 나이 때는 되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말을 생각이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려웠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너보다 그래요. 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작년에 제가 나가고 나서 뭔가 이런 걸 깨달았는데 네. 되게 어린 나이에 되게 그렇군요. 와, 승환이 형. 네, 되게 저보다는 다 어린 동생들이지만 네. 굉장히 저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그런 대화들 고맙습니다. 아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딱 세 네. 글자예요. 네. 하지만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둘이 나중에 피처링 부탁해도 가능합니까? 이런 뜻의 이 세 글자 피처링 이렇게 네, 써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떻게 혹시라도 피처링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완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고 많이 정말요? 불렀었어요. 특히 보컬이 들어가 있는 곡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되려 영광입니다. 저희가 사실 약간 지금 이제 앨범이 곧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약간 네. 네, 오늘 방송을 뽕을 뽑으려고 했던 거죠. 아, 무슨 뽕을 뽑으려고?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뽕을 뽑으려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네. 항상 욕심이 나요. 뭔가 그래서 뭔가 얘랑 뭐 언제 뭐 해야겠다. 얘랑? 이분이랑 네. 죄송해요. 본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분이랑 뭐 해야겠다. 그런 게 되게 강하게 있어서 약간 병적으로 있어가지고 정말 딱 네.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또 그거잖아요. 워낙 또 피처링을 많이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네. 뭐 박정현 씨, 에일리, 길, 정인, 휘성, 마마무 등등. 이게 또 기획사가 부탁을 한 번도 있고 또 부탁을 받은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영업은요 일단 노래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 들려드리는 노래가 어때라는 노래죠. 네네네. 원래는 이거 이 노래 피처링은 하림 씨가 네 해주셨어요. 하모니카 부분은 그렇죠. 네. 야,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정쌤 형제는 어때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두 분과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쪽 장르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잘 올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하면은 또 워낙 음악을 잘 만드는 네, 그렇죠. 분들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또 잘 만들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괜히 옆에서 듣는데 기대된다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준비됐나요? 네네네. 네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긱스의 어때? 예예. Yeah, yeah. 넌 어떻게 사니? 혹시 연애는 하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you. 내 노래 들어봤니? 어때 괜찮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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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saw you with a different dude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아무 미련도 uh-huh. 날 차버린 너가 원망스러워 눈물로 지새우던 밤은 이제 끝났다고 내 우스웠던 거울이 확 변했단 소리 이제 혼자서만 즐겨 너의 토위 스토리즈 내 없어진 고민 시원하게 비워내 멈춰있기엔 빨리 흘러가는 세월이 yeah,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대답들 오늘 따라 부는 바람도 참 기분 좋은 노래소리 같은 girl 난 잘 지내는데 ay. Oh girl how about you Ooh. 요샌 항상 웃으며 살아가 어떠냐고 I'm fine thank you Ooh. Girl you 너 어떻게 사니 ay. 혹시 연애는 하니 ay. 좀 어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you Oh, you. 내 노래는 들어봐 니 노래는 들어봐 니 어때 괜찮지 Uh-huh. 넌 어때 yeah. Hey. Yeah. Hey. 내게 너 하나뿐일 줄만 알았던 생각이 이제는 변했어 앞길이 창창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가 CD를 떠냈어 불쌍하던 내가 나름 괜찮은 남자라는 걸 알았고 불쌍이던 uh-huh. 내가 정상이던 yes. 내가 이젠 웃으며 살아 Girl, Let's go. 너의 기다리던 밤 이름을 시달리던 나 이제 너 아니여도 화로 시작이 좋아 너무 여유 너와 너의 빈자리조차 hey. 이제 어두운 추억들은 뒷자리로 가 hey. 나름 살만한 이거 없는 삶은 빠듯하기만은 시간 없는 하루 보내기 바쁜 낮이나 가끔 생각이 나는 우리 추억이란 hey. 작품 에이요 hey, 넌 어떻게 사니 혹시, hey. 혹시 연애는 하니 괜찮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you. 내 노래 들어봤니 어때 괜찮지 아, yeah. Yeah, I'm fine. 네가 떠난 뒤 I'm fine. 난 yeah. 바보 같지. I'm fine, baby. 며칠 밤을 새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지. Yeah, yeah. 이제는 후회. Uh-huh. Yeah, now I can live it ou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P.S. 우린 앨범을 떠냈어. Let's go. I'm fine. I'm fine. Yeah, yeah, yeah. Girl, let me know what's up, what's up. Let's go. Bounce, bounce, bounce. That's right, baby. That's right. Uh-huh. Yeah. Okay, on in G. Double E. K A U. Hey, you. No, not the Kasani. No, not the Kasani. Hope she on in and high. Hey,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you. Oh, you. 내 노래 들어봤니? 내 노래 들어봤니? 어때 괜찮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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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e. Yeah. 아! 야, 킥스의 라이브 들어봤습니다. 어때? 어때요? 두 분 어때요? 우리 정샘 브라더스. 아, 오늘 계속 넋 놓고 보게 됩니다. 아, 진짜. 계속 넋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어때요? 생김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레이브 형 랩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옆에서 약간 좀 그 계속 그 해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 난 루이 씨가 되게 추임새를. 어, 루이 씨가 이렇게 딱 이게 팔짱을 끼고 되게 여유 있게 어, 딱 이렇게 노래를 아, 부르시는데 얼굴은 점점 빨개지고 있어. 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떨려서 네. 안 떨려고 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떨지 말아라. 나는 약간 그 힙합에서 흔히 말하는 그 수액이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 멋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는데요. 어, 두 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 우리 생김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3182님은요. 중앙공원 맞나? 중앙공원 야외 공연 하러 왔을 때 이 노래 3번 불러 세 번 불렀었는데 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어. 하트. 분당 중앙공원이죠. 그리고 다음 사연. 네, 정혜경 님께서 신나 신나 들썩들썩 어, 이렇게 어, 아 정말 어, 이 사연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0020님께서요 옛날에 제 통화 연결음이 어때였는데 언니가 듣고 노래 제목이 뭐냐길래 어때 라고 했더니 어 좋아 해서 빵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다음 사연도 읽어볼까요? 예, 아, 딸기님께서 루이 씨 노래하는데 보조개 너무 귀여우셔요. 네, 윤희경님께서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라이브 짱짱 좋아요. 5년 전 학교 축제 때 봤었는데 괜히 추억 돋네요. 하셨습니다. 백현정님께서요. 전 긱스가 처음 알았는데요.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여태 모르고 살아서 미안하네요. 열 응원합니다. 흥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야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또 김은미님께서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런 밤에 딱 어울리는 노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원곡은 타미야. 근데 이 곡을 또 긱스가 불렀죠. 생김도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 먼저 우리 생김 버전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네. 오, 진짜로? 이야. 즉흥적으로. 이야, 다 돼. 주크박스. 주크박스. 진짜. 삶이 달라 다르겠다. 이렇게 아, 바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에코 필요해요? 어, 네. 예, 알겠습니다. 에코, 큐! Falling on the rooftop. Oh, baby, tell me why'd you have to go? Cause this pain I feel it won't go away. And today I'm officially missing you. 아, 이거 봐. 이야. 이거 다시 듣기 되죠? 다시 듣기 됩니다. 네. 다시 듣기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녹음해서 잘라서 들어. 긱스의 또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었어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었습니다. 네.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야, 이것도 살짝 들어볼 수 있나요? 어, 그러면 네, 그럼 네. 아니면은 네. 이 노래 이제 랩 부분을 좀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어떻게 기타 연주 아까 그대로 필요합니까? 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대로예요. 네, 네 그냥 뭐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템포 좀 올릴까요? 네, 살짝만 더 올리시면. 예. 네. One, two, three.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면 티슈. 우리 둘 간의 이슈 맥기는 이젠 없을 거야. 너나 뭔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 또 나 없는 밤이 긴 듯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실인 듯 새도. Yeah. 와! 아 여기까지. 정말 난 오늘이 너무 좋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야 기회가 되면요 우리 긱스 이렇게 우리 승한씨 우리 쌤김씨 해가지고 노래 이렇게 같이 하면은 진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난리 나겠다 이거. 방송 중에 도착한 사연들 좀 볼게요. 먼저 우리 긱스 릴보이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거 네. 7370님께서 네. 일 끝나고 퇴근길 버스입니다. 라이브 너무 좋아요.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네요. 내일도 출근하는 제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7370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4408님 사연 우리 승한씨가 네, 루이씨 정말 팬이고 죄송합니다. 휘인이 피처링한 그냥 가요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한 번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에코 필요해요? 네. 네. 아 이럴 수가? 에코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변함없이 난 잘 지내 네가 없는 날들도 내 그래 왔었기에 못 내겐 이젠 아무런 할 말도 없고 감정도 없어.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박정향님께서요 국민들 힐링시키는 정승환씨 목소리로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승환씨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노래할 차례예요. 네. 사랑에 빠지고 싶다 원곡은 또 김주환씨가 불렀었고요. 네. 우리 승환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화제가 됐었던 곡입니다. 이후에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를 기억하신 분들은 이 노래로 많이들 그쵸. 기억하시니까. 네. 한 몇 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어머, 콧물 났어. 네, 저는 글쎄요.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어디 갈 때마다 부르지 않았었나. 네. 오늘은 특별히 쌤김 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쌤이 열일하시... 그러니까. 주크박스라 그래요? 주크박스라. 쌤김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아유, 멋있는 쌤김 씨. 기타에 우리 정승환 씨의 멋있는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나에게 묻는 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콧물에 이어서 침침이 한번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승환의 라이브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뭐 이거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게 아니라 긱스 두 분의 눈을 보면요 이미 네. 이 승환 씨에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와, 야. 너무 잘하시네. 아니 뭐 정말 긱스 두 분은 진짜 조만간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미쳐버리겠네요. 또 아, 아까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셨던 게 뭐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사랑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네. 잘 이제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데 네. 그런 이제 여자 저희는 이제 둘 다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쓰고 막 노래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나이가 어리시기도 하고 좀 그래서 혹시나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하시나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 가슴 후벼 파는데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거 뭔가 주제도 네, 너무 좋아가지고. 어때요, 승환 씨? 뭐 그 개인적으로 이 곡을 부를 때 제가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러니까 제목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사가 단지 뭔가 사랑, 뭐 그러니까 이성에 관한 사랑을 주제로 다룬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형, 형, 승환 형. 그래서 아,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약간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말하는 네, 그런 약간 어떤 꿈이나 뭔가 뭐 그냥 뭐 오늘에 대해서 그냥 네. 가끔이라는 저는 그 가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도 네. 이 곡이었고 불러진 곡도 가끔이란 곡 가사를 제가 아까 쭉 봤는데. 뭐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뭐 이런 가사도 그렇고 되게 네. 맞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진짜 우리 승환 씨 형 심지어 저희 홍키랑 가족분들의 마음까지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였으면 네. 어, 이런 남자를 네. 만나야 된다. 우리 한 분씩 그 승환 씨 가만히 계세요. 우리 생김 씨부터 한 분씩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네, 정은하 씨에게 네. 도입부부터 너무 빠졌 든다. 야 빠져든다. 네. 손현정님께서요.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듣고 한동안 계속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홍키라에서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와. 네. 어 강수민님이 아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보배네요. 이렇게. 네. 이슬비님이 이슬비님이 책임지세요. 제 귀 녹았습니다. 아, 귀가 녹았어. 전 은주님은요.
기타 선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야, 김은미님께서요. 김은미님이 아까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 아닌가요? 정말 기타 소리와 승환 씨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네요. 너무 좋아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기성님은요. 아, 캬 이렇게 딱 한 글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1771님은요 정승환 목소리 완전 좋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확 몰입해서 부르세요? 그 몰입하는 노하우라도 있나요?라고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본능적 선천적인 그런 재능. 그냥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딱이 딱이 반주가 딱 들리면 이게 싹 들리나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싶네요,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 하고 있잖아요. 저. 최유리님이 노래 듣다 보니 목소리가 정말 마법의 악기가 아닌가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와. 야 오늘 진짜 우리. 쌤김씨 오늘 열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했어요. 마법의 주사박스를 열은 여시는 바람에 또 멋있는 모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 여심 오늘 진짜 여심 제격 제대로 한 것 같네요. 반응 문자들이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긱스 멤버들하고 아 이거 읽었죠? 우리 긱스 멤버들하고 우리 또 정쌤 브라더스 이 네 분의 노래를 듣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 또한 뿌듯해가지고 오늘 되게 우울했거든요. 네, 작업이 날아가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공감드려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우울했는데 오늘 우리 네 분 덕분에 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샘, 김, 정승환 그리고 긱스까지 네 분과 함께한 라운 응감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분. 상당히 떨리고 그리고 되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마음이 엄청 따뜻해져서 더 후끈거리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분이. 놀랐어요. 네. 서로 이게 노래할 때마다 랩할 때마다 이러고 봐요. 서로 서로가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보는 것도. 어땠어요 우리 두 분은? 저는 진짜로 원래 되게 좋아하는 그 그룹 분들이셨는데 실제로 라이브를 들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넋놓고 그리고 되게 좀 생각 뭐 평소에 나누기 어려운 대화를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쌤김 씨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네 분 다음에 어디서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악도 서로 마주보면서 했으니까 편하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킥스 공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공연장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공연보다도 이제 저희 앨범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언제쯤? 내년 1월 아니면은 내년 1월. 12월 뭐 이건 12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목표고요. 저희도 빨리 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연이든 불러주시면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정쌤 형제의 우리 형 승환 씨가 29일 드디어 정식 데뷔 앨범이 나옵니다. 솔직히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래서 막상 딱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제가 좀 실감을 할 것 같습니다. 야, 저도 CD 한 장 주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3주 후에 만날 때는 우리 승환 씨 데뷔곡을 또 라이브로 혹시 해줄 수도 있나요? 네. 굉장히 정말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아싸병 고모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쌤김 씨 신청곡 남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정도는 괜찮죠? 이제 문제 없죠? 예, 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용기의 키스다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금요일 라운 음악 응감에 게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를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연습해서 들려드릴게요. 야, 잘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네 분 보내드리면서 온유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온유와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용기의 키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소양 라포리스에서 피부관리권, 글로벌 아이래쉬 전문기업 BL에서 속눈썹 증모지와 눈썹 세트, 여성우리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질투화장품에서 크림과 팩세트,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셀러브리티 넘버원 향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에서 향수, 본죽에서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며 불락죽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 저 큰딸 은솔이에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쓰는 성격인데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엄마 아빠, 사실 저 고3 생활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친한 친구들이 경쟁자가 되고 밥 한 번 편하게 못 먹고 매일 인터넷 강의 문제집만 풀며 하루를 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언젠가 저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수험생이 너희들이 힘든 건 알지만 매일 아침 너희보다 일찍 일어나서 깨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수능 끝나면 꼭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안아드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끈기 없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제 키보다 높게 문제집을 쌓아갈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하루하루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건요, 그게 다 부모님 덕분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아빠, 조금 늦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주신 만큼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근데요, 저는 후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저는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낳아주시고 지금껏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도 잘해서 두 분이 한바구음 지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셨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마리아, 오늘의 사연은요, 배은솔님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수험생들은 이제 공부하느라 힘들었겠지만 곁에서 지켜보시고 또 보살펴주신 부모님도 마음고생도 하시고 정말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험 끝났으니까 마음 편히 좋은 결과가 있길 기다리시는 일만 남았네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배은솔님께는요, 이용기의 키스터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 모두의 파라다이스 사이판 어때? 자!
사이다가 진짜 리탈 스노클링과 패러세일링 이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한 마이크로비치의 성향 판! 판타스틱 사이판으로 함께 갈래요? 티웨이 항공에 탑승하신 여러분의 목적지는 사이판입니다. 모두 즐길 준비되셨나요? 마리아나 관광청의 새로운 친구 티웨이 항공. 덴마크 데니시 우유 건강한 데니시 우유 하루 두 잔 신선하게 건강한 데니시 우유 덴마크 데니시 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시 우유.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부부랑은 상관없는 행사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되기 전까지 말이죠. 출산, 육아, 교육 상품 등 모든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대박 찬스. 맘앤 베이비 엑스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택시. 어디? 맘앤 베이비 엑스포. 눈눈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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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안나. 어?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눈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포르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포르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아이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금이죠. 많은 분들이 또 내일부터 휴가를 주말을 즐기실 텐데요. 푹 즐기시면서 내일 또 저녁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딘딘 그리고 승현 씨와 이별 박물관으로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홍라잇 내일도 안 오면 홍라요. 안녕. Angel, 루카, 도와줘!